충격. 이하연이 어쩔 수 없이 입양 공개를 해야 했던 기막힌 사정과 이하연 전남편의 만 별표 행들. 이하연은 50대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동안 여배우 중에 한 명인데요. 드라마를 통하여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은 훌륭한 연기자 및 자녀의 엄마로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누구보다 아픔을 겪으며 인생을 보냈던 이하연. 과연 어떤 힘든 인생을 살아왔을까? 드라마 딸부잣집을 통해 그녀는 1994년 신인상을 수상받게 되면서 점차 연기자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7년 이하연은 첫 번째 남편과 결혼하게 되는데요. 당시 첫 번째 남편은 직업이 다지인 회사의 회사원으로 나이는 3살 연상이었지만 그녀가 먼저 프로포즈를 할 정도로 마음에 들었으나 결혼 3개월 만에 두 사람은 별거 상태에 들어가고 결국 2000년 5월 합의하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연기자의 자리를 잡다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스스로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서 첫 번째 결혼을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이후 이하연은 2000년 9월 드라마 눈으로 말해요에 출연하면서 개그맨 홍기훈을 알게 되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으나 2002년 홍기훈이 이하연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되죠. 어쨌든 홍기훈이 많이 좋아했고 이하연 역시 이혼녀라는 수식어를 달기는 했지만 홍기훈을 많이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둘 사이에 폭력 사건이 벌어집니다. 2002년 6월 24일 홍기훈이 용산경찰서에 입건되는데 그 원인은 이하연의 신고 때문이었습니다. 이하연의 진술, 신변의 의협을 느꼈다. 홍기훈이 주먹으로 3-4회 폭력을 행사했으며 머리채를 잡고 옆구리를 구타했다. 홍기훈의 진술,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이하연을 때렸다. 그러나 이하연을 골프 연습장에서 만나 부근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치밀어 뺨을 한 대 때렸을 뿐이다. 상호 진술이 엇갈렸지만 이하연은 홍기훈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홍기훈, 이하연 씨는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이며 됨됨이가 착한 여자다. 이하연, 홍기훈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어쨌든 이런 폭력이 곁들인 소동이 벌어졌지긴 하지만 이하연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에 홍기훈은 불구속 기소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죠. 세상에 잘못 알려진 것이 둘이 서로 결혼을 한 다음에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둘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서로 맞지 않아서 이별을 했지만 그래도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은 점은 너무 다행한 일이네요.